말씀하셨던 대로 경기에 나갔고 친구 류현진 선수랑 또 맞대결을 펼치게 되셨었어. 네. 그때 느낌 어땠었어? 살짝 통화했죠. 네. 너는 자리 잡았고. 맞네. 그럴 수 있지. 네 볼 못 치면 내려간다. 직구 던져라 가운데. 알겠대요. 그다음에 직구를 던지긴 던졌어. 초구에 하나. 정확히 보더라인 박스 있죠. 여기다가. 끝에다. 가야죠. 방망이도 안 나가는 거. 바깥쪽에다가. 바깥쪽에다. 바깥쪽 낼게. 요. 저거 봐. 공 보여요? 저거. 와, 보더라인을 완전히 걸치네. 초구 페스티벌 승부 맞긴 맞는데 저거는 진짜. 아니 전 양아치지. 솔직히 형 초구 패스만 던지다가 저기다 던지면 치고 죽으란 얘기밖에 더 돼요? 여기다 던지지 맞지? 제구를 못하는 선수도 아니고. 아 저기 나면 치고 죽으란 얘기지. 솔직히 많이 서운했죠. 아이 한숨만 나와. 처음에 제가 이제 처음 마이너에서 메이저 올라와서 첫 이동이잖아요. 그때 이제 신인들이 이 비닐봉지에다가 맥주랑 물이랑 이렇게 다 담아서 이제 베테랑들 먹을 거냐고 이렇게 승무원처럼? 해야 돼요. 승무원처럼 먹을 거냐고. 그래서 나도 신인이니까 했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타서 딱 들어봤는데 여기 이제 포즈랑 크로프도 있고 여기 뭐 펜스랑도 뭐 스팬 있고 패닉 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고 가니까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 너 뭐하네? 나 신인이라서 이거 한다. 갑자기 뒤에 있는 진짜 그 어린애들 있잖아요. 이거 얘 주고 너 내 뒤에 앉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포즈랑 크로포드 뒤에 통역이랑 이렇게 둘이 앉아있었어. 비즈니스석에 이러고 앉아있는데 같이 만약에 야구해야 되는 어린애가 오더니 그럼 나 이렇게 툭툭 쳐. 그래서 내가 쟤 여기서 뭐하네. 우리는 저 뒤에 타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했지. 애고 털어 했다. 그러니까 포즈가 이렇게 했다가 너나 들어가라고. 근데 공이 계속 타고 다녔어요. 좀 불편하지 않았어요? 네? 약간 불편하지 않았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나는 얘네하고 사이가 되게 좋았거든요. 마이너 애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근데 그래버리니까 나는 앞에서 틀렸네. 안절부절 못하겠는 거야. 좀 불편했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그냥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탔죠. 아 그래 궁금해. 범간호 있잖아. 범간호. 네. 범간호 어때요? 되게 특이해요. 어떤 면으로 봤었어요? 어떤 선수 같고 어떤 사람 같고 이런? 일단 되게 독특하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프로야구에도 이렇게 자기처럼 강한 남자가 있냐. 네, 내가 듣고 많다 너한테 사람. 네. 내가 이랬어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많다고 한국 야구 선수들 강한 남자 많아 이러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도 자기처럼 상대편에 심장을 뽑아서 씹어먹을 수 있는 진짜 웃긴다. 이상하다. 이 새끼 뭐지? 대체? 진짜 독특하다. 그래서 그런 선수는 없다. 되게 흐뭇하게 가. 얘가 근데 장난기 좀 있어요. 근데 힘이 겁나 세잖아요. 일단 몸 자체도 막 이러니까. 와 이게 와 진짜.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겁나 세게 때려요. 여기를. 아, 동료 선수들? 네. 아, 진짜. 그러니까 나도 몇 대 맞았어. 이렇게 해서 빡 때리면 아 하면은 이래. 근데 빡 맞고 아 딱 참잖아. 그러면은 이러고 가봤어.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이거야 걔는.